이것은 동생의 친구인 A군의 실제 경험입니다. A군이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외갓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논의 초록빛으로 무성해져 있는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날씨였지만 어째선지 두 사람은 밖에서 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A군의 형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A군도 형을 따라서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창문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니 하얀 옷의 사람이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움직임으로 꿈틀꿈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던 A군은 기분이 나빠졌고 옆에 있던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저건 뭐지? 형 저거 보여? 그러자 형이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한 직후 형은 그 하얀 옷의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A군이 눈치를 채고 형 저게 뭔지 안 거지? 나도 알려줘! 라고 말했지만 A군의 형은 근데 모르는 게 나아 라고 어쩐지 말끝을 흐리며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A군은 그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그 형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않아? 라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은 저한테도 뭔가 찝찝하니까요.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 A군의 형 말이야. 지금은 지적장애가 생겨서.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쿠네쿠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쿠네쿠네는 의태어로 꾸물꾸물, 구불구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입니다. 2003년 7월경 일본의 커뮤니티인 이치의 오컬트판에서 처음 쿠네쿠네가 찍혔다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이 올라오는데요. 그 이후 수많은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이 쿠네쿠네라는 괴생물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네쿠네는 주로 넓은 논과 밭, 산속에 우거진 숲을 사이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며 만약 건물 등지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곳에 옛날 논밭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쿠네쿠네는 온몸이 하얀색이며 기다란 몸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리저리 꾸물꾸물 춤추듯 흔드는 괴생물체로 이 쿠네쿠네는 살아있는 인간인지 귀신인지 요괴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검은색 쿠네쿠네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얀색 쿠네쿠네와는 달리 해변가나 도시에서 보인다고 하죠. 다음은 검은색 쿠네쿠네를 목격한 목격담입니다. 고등학생 때 집에 친구를 불러 시시한 이야기로 한창 열을 내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머니가 쓰러지듯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부탁이야, 부탁이니 논에는 가지 말아줘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셨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쇼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전거로 논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논 한가운데서 낯선 검은 물체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허수아비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움직이는 게 이상해서 자전거를 세우고 자세히 보니 손발이 가느다란 사람 형태의 물체가 사지를 미친 듯 꾸물꾸물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왔고 어머니는 그곳을 도망쳐 집에 오신 것이죠.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떨고 계셔서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진정시켜드렸지만 마침 이야기거리도 떨어졌던 우리들은 몰래 어머니가 말한 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검은색의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논 한가운데서 온몸이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검은색 물체. 그리고 그것은 그저 꾸물꾸물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차!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흘렀고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도 입가가 부들부들 떨렸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그곳을 벗어났고 친구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냥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라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그것이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압도적인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쿠네쿠네에 관련된 목격담의 내용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멀리서 발견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쿠네쿠네를 가까이서 제대로 봐버린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야에 들어온 것이나 우연하게 잠시 쳐다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관찰하면서 저게 뭐지? 하고 정체를 밝히고 이해하려는 순간 쇼크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쿠네쿠네와 비슷한 것이 보인다면 바로 시야를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쿠네쿠네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야기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얀색이다. 하지만 종종 검은색 쿠네쿠네도 존재한다. 두 번째,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기괴한 모습으로 꾸물꾸물 움직이며 춤을 춘다. 세 번째,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위해는 없다. 네 번째, 자세히 관찰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다. 다섯 번째, 인적이 없는 논밭이나 물가에서 주로 목격이 된다. 여섯 번째, 시끄러운 것을 매우 싫어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런 쿠네쿠네의 특징을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추측하는 쿠네쿠네의 정체는 꽤나 다양합니다. 일본의 요괴 안초나 탄모노와 비슷한 요괴일 것이라는 이야기. 쿠네쿠네를 마주하면 자아를 상실하고 죽는다는 점을 들어 목격자가 자기 자신의 도플갱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일본 대기근 때 허수아비에 묶여 사망한 사람들의 망령이라는 이야기와 열사병으로 인한 환각이나 단순한 아지랑이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쿠네쿠네가 허수아비 귀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대기근 당시 곡식도 없고 돈도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무덤을 만들지 못해서 길가에 방치되고 버려진 시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논이나 밭에 놔둘 허수아비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시체를 주워다가 허수아비를 대신해서 논과 밭에 묶어두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논과 밭에 묶여진 허수아비의 형상처럼 망령이 되어서 근처를 떠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큰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쿠네쿠네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전설, 괴담과 다르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쿠네쿠네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바로 2003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기나 안개, 아지랑이는 가설은 어떨까요? 쿠네쿠네의 형태가 자연현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목격담에 따르면 실제 쿠네쿠네는 연기나 안개, 아지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고 빠르게 꾸물꾸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봐버린 쿠네쿠네를 쫓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쿠네쿠네를 쫓아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시끄럽게 해서 쫓아내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깡통이나 철, 악기 등의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로 시끄럽게 만들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쿠네쿠네가 그 장소를 떠나버린다고 하죠. 과연 쿠네쿠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쿠네쿠네는 일본의 인터넷에서 창작된 도시전설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목격담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쿠네쿠네에 대한 창작 이야기들인데요.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창작된 이야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쿠네쿠네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괴생물체로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목격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단순한 도시전설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전설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도 시골에 놀러갈 때는 조심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논과 밭, 산의 숲을 사이에서 아지랑이처럼 꾸물꾸물거리며 움직이는 쿠네쿠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그것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미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면 너는 미쳐버릴 것이다. 여우의 귀묘한 이야기, 이것을 보면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쿠네쿠네 괴담편의 여우였습니다.